안녕. 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가워요. 자, 막 다녀보자. 다녀봅시다. 아, 이거 보이나? 아니야, 안 나. 입김. 입김 겁나 나와요. 추운 동네에요. 지금이 제일 따뜻한 시간인데. 이 보이시는 뮤지엄이 있는데, 맞은편에. 어제 뮤지엄이 있는데, 저기가 원래 이제 옛날에는 그 암살자가, 세르비아 암살자가 숨어 있었던 카페란 거야. 아, 진짜? 지금은 이제 뮤지엄으로 한 거고. 가다가 이렇게. 정교회를 발견했어요. 이 정교회 사원은 1872년에 지었대요. 그리고 이게 발칸 쪽의 엄청 가장 큰 정교회 사원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이 교회 앞에 공원이 있어서 봤는데 여기 엄청 큰 체스판이 벌어졌어요. 아저씨들 훈수 두고 난리 났어 지금. 대부분 다 94년도에 돌아가신 분들, 93년도, 95년도 저 뒤편으로도 트위스트 타워라고 합니다. 여기 사라예브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에 하나고요. 신시가지의 랜드마크? 같은 거예요. 이 트위스트 타워 옆으로 기차역이 있어요. 우리는 저쪽에 버스 정류장, 버스 터미널이 있다 그래서 터미널로 갈 겁니다. 왜? 되게 재밌는 거 문 앞에 보세요. 노건. 아, 노건. 오, 되게 재밌네요. 총을 가지고 오지 말래요. 재밌다.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브로브니 투마로우. 어떻게 했나? 위치원 이즈 더 칩 펄? 세임 프라이스? 이것도 더 비싸네요, 인터넷보다. 근데 우리가 출력을 안 해도 되니까 그건 좋다. 그래? 출력도 해도? 땡큐. 땡큐. 여기 SCC가 있고 사라예보 시티센터 그리고 이런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앞에 사라예보의 장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핏자국을 의미한다고 해요. 흔히야 건물의 외벽에는 이렇게 파인 자국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파인 자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는 길에도 구시가지에도 총자국 같은 게 좀 많이 있었잖아. 구시가지? 이렇게 막 길 오는 길에 저거 총자국 아니야 했던 것들. 그런 것도 다 총자국 같아. 저희 BBI 몰로 들어왔어요. 아까 SCC에서 살려고 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저희는 BBI 센터 중간에 잠시 멈췄어요. 이유는 와이파이. 와이파이가 잘 되네. 맛집이네, 맛집. 와이파이 맛집이네요. 마트에 왔어요. 과일을 살 거예요. 오늘은 오랜만에 과일. 오래서 나와보니 눈이 오기 시작하네요. 벌써 저녁이 되었고 눈이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눈이 오는 유럽의 거리를 걷고 있어요. 아이고, 이런 길이 나와요. 신우 한 명 지나가기도 힘들어. 우리 지나가기도 힘들어. 와, 이제 숙소 근처 올드타운까지 왔는데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요. 우리 내일 어떡하지? 정말 많이 오는구나. 우리 눈 오는 유럽을 걷고 있다고 되게 낭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어. 내일 어떡하지? 차 어떡하지? 어떤 남자 둘이 저를 쫓아다녀요. 저기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 눈치 보다가. 우리가 계속 쳐다봤거든. 그래서 나는 영상 촬영하려고 이렇게. 이거 진짜 먹나 보자.
계속 우리 쳐다보고 있네. 너가 안 가잖아. 안 하잖아. 먹지도 않으면서. 저기에 남자 앉아 있어. 얘네들 둘 앉아 있는 애들, 우리 쳐다보는 애들. 우리 눈치 보면서 계속 뭐 마시지도 않으면서 쳐다보고 있었어. 얘네 끝에 앉아 있는 애들 둘. 일어났어. 한 놈은. 한 놈 또 마저 일어났네? 뭐 하나 봅시다. 얘네. 어디 가니? 나쁜 새끼들아. 그래? 이제 가고 있어요. 응, 계속 가다가 또 안 가네? 자리를 옮겨서 그냥 안 가. 걔네들. 응? 걔네들. 걔네들. 술. 그러니까. 다 쫓아다녀.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따라다니고. 이제 밥 먹으러 들어왔어요. 이걸로 서울분은 거의 레스토랑도 거의 찾지도 못했어 우리. 그 걔네들 이후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신경 쓰여가지고. 뭐 여유 있게 보겠냐? 주위를.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 딱 보도 봐봐 카페 들어가는 중. 아, 그게 너무 보고 싶었어 없었어 완전. 딱 뒤돌아 내가 딱 턴하니까 괜히 갑자기 유리. 카페 들어가자 일단 이랬겠죠 아마 서로. 들어갔고 일단 카페 앞에 서 있다가 계속 쳐다보니까 그렇죠, 들어갔잖아. 들어갔어. 어이없어 진짜.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시켜. 그냥 갑자기 의자에 앉아있다가 결국에는 너무 안 시키니까 나왔어. 나와가지고 괜히 그 주위에 서있어. 대각선 위치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러다가 괜히 걸어가는 척해. 근데 가면서도 계속 봐 이렇게. 여튼 우리는 그래서 레스토랑을 거의 고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드랙을 먹으러 들어왔어요. 드랙과 체버피. 오케이. 드랙. 아 드랙은 뭐 필요해? 좀 마시자. 이게 드랙입니다. 고기 같은 미트파이예요. 호주에서 먹은 미트파이하고 어떻게 다른지 되게 궁금하네. 음료 가격이 되게 비싸요. 다 1.5유로씩 해. 근데 맥주도 1.5유로인 거야. 그럼 맥주가 낫잖아. 그래서 시켜보는데 이게 사라예브스코 비어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맥주라고 되어 있어요. 맛은 하이트. 그치? 맛이 맛이 약간 하이트 같고 그리고 이 브렉은 브렉은 무슨 맛이라고 생각합니까? 브렉은 고기 만두인데 그 피가 빵으로 된 고기 만두. 피가 빵으로 된 고기 만두. 안에 감자도 좀 들었고요. 와 제버피 안에 이거 봐봐. 소세지 같은 거 막 엄청 들었네. 고기 같은 거? 네, 이거를 굽느라 좀 걸렸구나. 시간이. 좀 짠 편인데 그냥 뭐랄까 상상하는 맛? 그래? 뭐지? 무슨 떡갈비 그런 건데 달지 않고 짠 떡갈비 맛. 맛있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여기 택시드 자저씨가 그랬잖아. 새바퀴를 맛보면 팔팔부를 아는 거라고. 우리 이제 팔팔부를 알고 갑니다. 고기도 맛있고 고기도 맛있고. 여기 보스니아 사람들은 영어를 좀 잘해요. 발음도 한국인이 알아듣기 되게 좋게 발음을 해주고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드랙이 너무 맛있어서 포장했어요. 아 이거는 이걸 진짜 안 먹을 수가 없네. 이거 해시브라운 맛이 나는데 떼누가 또 해시브라운 덕후거든요. 눈이 너무 많이 와요. 우리 발자국. 다들 여행 중 소매치기 조심하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